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첫째 틀리지 않게, 둘째 치우치지 않게, 셋째 선을 넘지 않게, 넷째 사람들 앞에서, 다섯째 10분 안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링크해드린 10분 스토리 유튜브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누가복음 3장에서 4장입니다. 역사가인 누가는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 로마 제국의 유대 통치자들을 자세히 소개하므로 그 시대와 역사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 유대의 통치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로마 제국의 황제는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의 이은 2대 황제 디베리오, 티베리우스였습니다. 둘째, 로마 제국이 유대에 파견한 로마 총독은 폰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였습니다. 셋째, 유대 분봉왕은 대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였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구니스, 루사니아는 아빌레네를 다스렸습니다. 넷째,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3장에서 4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97일 누가복음 3장.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데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인아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인아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3장에서 4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유대, 갈릴리, 이두레와 드라고닛, 아빌레네, 빈들, 요단강, 광야, 여러 회당, 나사렛, 갈릴리의 가버나움, 시몬의 집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디베리오,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 세례요한, 세례받으러 나온 무리, 예수님의 족보, 회당에 있는 자들, 귀신 들린 사람, 온갖 병자들, 시몬의 장모입니다. 역사가인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 또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역사가답게 역대기를 잘 연구하고 이해한 후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예수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언급함으로 구약에서 예언해온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 요셉, 다윗, 아브라함, 노아, 아담, 하나님으로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창조주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아담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며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누가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 인간이 사망으로 가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 곧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대속하실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 가르치시는 일을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갈릴리는 유대 땅 북쪽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해 오던 변두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곳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시작은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집들이 모두 불에 타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각 지역에 회당을 세워 성전 없는 상황을 잘 버텼습니다. 그때 시작된 것이 회당 시나고개입니다. 당시 임시로 개인의 집들을 회당으로 삼아 공공예배와 종교교육장소로 사용하다가 점차 공식적인 모임이 가능한 곳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 이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더 많은 회당이 세워지게 되고 점차 회당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를 거쳐 유대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당시 로마 제국 어디에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은 예배,
종교교육 때로는 법정의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셨고 이후 사도바울 역시 전도여행 때에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익숙한 나사렛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아마도 회당장의 요청으로 예배 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 읽으신 부분은 이사야 61장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 당시 회당에서의 예배 순서를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쉐마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낭독하고 해석합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축복 또는 제사장이 없는 경우는 마침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낭독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엘리사 때를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즉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 이방 지역인 시돈 땅 한 과부에게 환영받고 거기에서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으나 고침받은 이는 오직 이방인인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듣자 회당에 있던 나사렛 사람들이 격분한 나머지 예수님을 쫓아내고 해하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다시 가르치시는 일과 고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갈릴리아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아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해질 무렵부터 밤새워 각색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또 날이 밝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